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 2020년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양재동이고요. 오늘 양재동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사람도 많네요.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화장실 좀 들렀다가 일을 해야겠어.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현재 시간 9시 25분입니다. 예, 여기는 송도동 성지 아파트입니다. 예.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 초콜로 왔고요. 저는 여기서 해양경찰청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다리 건너서 연수역 쪽으로 가도 되고요. 추세역에 콜이 뜨겠죠? 현재 시간 10시 30분. 여기는 그 인덕원역 뒤에 동편마을 3단지입니다. 예, 저기 고객분 주차시켜 드렸고요. 2호 테크닉 앞이네요. 그래서 인덕원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팁이 없습니다. 인덕원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0분이네요. 뒤에 먹자가 이렇게 조용합니다. 인덕원에서 1시간을 죽네요. 11시 반입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성남동 가는 거 잡았는데요. 모란시장 근처인데 카드 콜이 없어가지고 2만원으로 올라서, 18,000원에 2만원으로 잡아서 갔거든요. 근데 잠깐 대기를 했었는데 일행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지하주차장 가서 운행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혹시 어디 들으셨다 가시나요? 그러니까 인덕원 사거리 쪽에 잠깐 들렸다 간대요. 그러면 저기 보험 때문에 경유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배정 취소를 눌러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죽은 거예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게 시간 낭비에다가 완전히. 현재 시간 12시 21분. 여기는 양벌 오포읍 양벌입니다. 양벌 초등학교 앞에 주택가고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을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광주 터미널 쪽으로, 여기 왼쪽으로 가면 하천길이 있어가지고 경안천인 것 같은데 후반길로 가게 돼. 이쪽으로 나가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포 베르빌에서 남양주 북현리 스키장만을 가는 거 잡았는데요. 10분 걸린다니까 기다려준다 해가지고 남양주 북현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오베르빌 아파트, 오베르빌 아파트 근처네요. 시간 1시 17분. 네, 여기는 남양주 차산리 천마산역에서, 저 아래가 묵현리고요. 여기 대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호평동이고 왼쪽으로 가면 마석입니다. 저는 저 앞 대로에서 방금 셔틀이 지나가서 택트를 하든지 셔틀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 18분이네요. 셔틀이 지나가가지고
방금 전에 우려한 거는 그 화물차인데요. 화물차가 차로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단속을 되는데 4차선에서는 3차선, 4차선, 3차로에서는 2차선, 3차선만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고속도로하고 간선도로에서 특히 그렇고요. 예전에 추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로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간 단속 대상이라네요. 서울택시.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 모든 도로에서 거의 1차선만 사용 안 하면 1톤 화물 같은 경우는 단속이 안 됐었는데 고속도로 4차선에서 2차선 사용하면 단속이 된다네요. 법이 바뀐 지 꽤 됐다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1시 54분 구리 돌다리 사거리. 네, 돌다리 사거리에서 기다리다가 망우역 가는 거 잡았습니다. 망우역으로 안 가고 이쪽 바로 그냥 꽃길로 오셨나요? 꽃길에서 다시 별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별내동 가는 거 잡았는데요. 통화를 해보니까 킥보드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혹시 전동휠 되냐 그러니까 전동휠도 안 된다는데요. 그 전동휠도 안 들어가는 외제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코를 뺐습니다. 다시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겠네요. 구리 꽃길 전통시장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꽃길에. 코리 배코리 꺾였네요.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구리에서 별내 가는 셔틀 타고 가다가 네, 그 휠 타시는 형식으로 식사를 하자는 거죠. 지난번에 먹었던 한동길 군대 다시 왔어요. 네. 여기 또 꽃이 폈네요. 기다렸어? 뭐 일을 많이 해야 뭐 저기 그치. 고생하셨다. 진짜 이게 하루 한 달 안에 끝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큰일이네요. 굉장히 이 상황이 종식이 돼야지 뭐 면역력 10%가 생겨야 그게 종식이거든요. 당할까? 지금 한참 일할 텐데. 3시, 4시까지는 했었잖아요. 그냥. 나는 그때 막 아침까지도 하고. 근데 아침까지는 너무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요즘에는 법인기사나 해가지고 법인기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일일기사나 하면서 골프장이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골프장? 골프 요즘에 골프시장 골프 많이 나오잖아. 골프하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도 술 먹고 대리운전 부르고 해요. 또 야외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이랑 경기 타는 분들은 열받아서 술 마시고 대리운전 부르지만 골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죠.
장원도 갈만해. 아, 이 랩싱 볼이요? 아, 이렇게 하면은 비가 와도 괜찮은가요? 비가 먼지 일단 먼지. 네. 또 손님 차에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 근데 제 거는 저는 이게 저거. 네? 저걸로 사면 좋아. 어떤 거요? 호일랩 그 저기 뭐 그 감겨져 있는 건데. 아, 그 되게 싸. 5,000원이야. 이만한 건데. 아, 그 주방용? 응. 와. 이렇게 하면 방수. 롤롤롤. 롤 사면. 기똥차다 아이디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딱 그러면 여기만 가위로 이렇게 잘라갖고. 네. 버리고 다. 아, 가위로 잘라서 버리고. 아, 그렇게 하면은 반짝하자. 라이트가 4개네.